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를린 주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함께 밖에서 야외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도 나누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소풍도 하고 너무나 좋을 텐데, 특별히 나물 캐는 시기죠. 나물 캐러도 나가고 싶고 많이 그럴 텐데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집중하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삶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방향과 목적과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누가복음 강해입니다. 17장 오늘은 20절부터 37절까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장 이제 보도록 합니다. 어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쭉쭉 읽어보면서 보면 근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만 조금 없이 진행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나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늘 바리새인과 대화했다가 또 제자들과 대화했다가 이런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안 좋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답습하거나 따라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계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15장, 16장, 17장은 이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 제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 번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장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왜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럼 다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확한 답을 딱 얘기해 주십니다. 눈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제자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향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세워져 나갈 때에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물리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추상적인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거 나라에 푹 빠져 있다가 삶을 강조하고 삶의 예배자, 삶의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다시 오실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임하실 그 나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이 제자들이 묻고 바리새인들 궁금해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구별해야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려. 이것은
바로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 때는 이 땅에 없으시죠. 그래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하늘 나라가 저기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따르지 말라 그것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임하시는 징조가 있지만은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완전 다르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됐습니다. 그죠? 오셔가지고 왕으로 군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7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노아 얘기, 두 번째는 롯의 때. 롯이 있었던 그 당시 때 소돔과 고모라이겠죠.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오, 두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가는 날과 들어가는 사람들과 멸망하는 자들. 여기서는 좀 부정적이죠. 노아의 방주에 다 멸망시켰고 28절 롯의 때도 다 멸망시켰다. 심판을 얘기하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뒤돌아보고 옛날 것을 바라봤던 롯. 아쉬움과 또 뭐라 그러죠? 아쉬움과 그 아깝다.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남았던 거 이 세상에. 근데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런 자는 살리라. 이렇게 뒤로 봤던 것, 또 사람들이 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살기 위해서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으로 산다면, 이것을 미련을 둔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보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이 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줄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잠깐 정리가 돼야지 뒤에 있는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부분에 34절부터 35절 뭐 보면은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둘이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와 이 롯에 대한 비유에서 노아의 방주 때는 노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배를 만들었고 심판을 기다렸고 한쪽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팽자팽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는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사람들 멸망시켰다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에 걸리죠. 구원은 행위로 구원이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진행이 돼버리면 나도 열심히 지금 구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돼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롯의 처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과 롯의 처 아내 둘 다 이 롯은 그냥 앞으로 쫙 와요. 뒤로 보지 않고 후회 없다 나는 앞만 보고 간다. 근데 롯의 처는
뒤에 남겨둔 집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아쉬움에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롯은 안 봤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되죠. 행위 구원이 되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0.0001%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롯의 때는 롯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도 열심히 일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동일합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자기 일상생활을 했지만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어디에 마음의 치중을 뒀나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집중해서 살아갔다. 이거죠. 일상을 살았지만 방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 삶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 자.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노아가 배에서 내리고 나서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롯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롯, 그 다음에 롯과 롯 안에 전부 다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바라봤던 아름답고 화려한 문명과 그 도시들에 다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첫 의도가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그들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악한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겠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 안됩니다. 아 의인이 거기 있는 의인은 어떡합니까? 몇 명 남아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입니다. 중보하는 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보하고 강력하게 그걸 끄집어내고 이끄고 인도하셨던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의지대로 롯을 강압적으로 끄집어냈던 거죠. 그래서 롯은 은혜를 입었을 뿐이지 자기가 어떠한 의나 어떠한 공적이나 이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나면서 조금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이 없어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심판이냐 또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두 가지가 결정이 될 것인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은혜로 세워준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또 어떤 것을 어떠한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에서 내가 이 은혜를 어찌하면 살아갈고 라고 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삶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함이 더 드러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을 발견해서 온전히 주 앞에 계속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의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주 앞에 나가고 성숙되어지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아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갔을 때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길래 내가 알 것은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멸망받아서 마땅한 존재인데 은혜로 발미암아 구원 얻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나가는 그런 삶.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화해져서 성자가 되고 뭔가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이 발산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큰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어떠한 삶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느껴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구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었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지만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모두가 더 죄악이 번성했으며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결국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이 은혜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받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하나 보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피셔서 다시 소개해 주셔서 주 앞에 받은 이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하여서 기뻐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신앙적인 노력과 믿음의 삶의 노력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입니까? 주여 다시 한 번 더 확연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둘이 있을 때에 한 명의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이 꼭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 있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삶도 또 내일 삶도 주 앞에서 영광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정리하셔서 오늘 하루 또 앞날의 모든 하루하루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이제는 거저 주신 인생 정말 그냥 공짜로 주신 이 더불어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더불어는 아니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저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